저는 네, 민현 씨부터. 저는 여동생이 있다면. 네. 네. 아, 민현 씨는 실제로 누나가 있잖아요. 아, 누나가 있죠. 네. 누나한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아, 누나한테는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냥 여동생이 있다. 어, 여동생한테 해주고 싶어. 바로 나? 네. 누구죠? 여동생은 왠지. 네. 여동생은 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오~ 아니, 여동생이 좋아할 것 같은 거 말고, 그냥 오빠 입장에서. 네. 네. 그냥.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내가 다음 청대. 3, 2, 1. 어, 제. 오. 이유. 자, 이유, 이유. 이유? 방금 나랑 눈 맞았어. 아, 방금 나랑 눈 맞았어. 우리 눈 맞았어. 뭔가 교환을 하자. 아, 눈 맞았어. 뭔가 교환해. 아, 그렇구나. 굉장히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이 날 끌리게 했어. 아, 그만하자. 자, 다음 렌. 렌. 아, 네. 저는. 백호! 자,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유요? 왜 너도 당황했어? 아니, 아니야.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유는 네. 뭔가 저의 여동생을 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치. 반면에 좀 그런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아줄 것 같아. 잘 알려줄 것 같아. 여동생에게 어. 그 삶을 살아가는 네. 방법을. 그런 걸 좀 잘 알려줘. 여동생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요? 아, 아, 뭐 없으니까, 네. 아, 네. 어, 네. 아,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동생 없으니까. 가상이에요. 이거는 아, 가상으로 네, 네. 전제하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제이야. 네. 저는, 민현 군? 뭐야 진짜 아까 자 이유를 바로 말해볼게요. 예스. 너도 가! 아이고 이유를 바로 한번 말해볼게요. 야, 지금 우리 아직 네. 시작 안 했어. 땀 흘리지 말아야 돼. 우리 할 게 아직 태산이라고 지금. 네, 저는 민현 군을 선택한 이유가 네. 키가 가장 크니까? 키가 가장 커서 자 그럼 키 나도 못 한다. 아이고 네 저는 실제로 여동생 두 명 네. 있거든요. 그치, 이게 네. 아마 제일 아론 형이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은 되게 아론 형 두 명 네. 뽑자. 막 솔직히 여동생들 아, 남자 만난다고 말하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싫어하는데 네. 저희 멤버 중에 이제 그 동생들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요? 렌이랑 민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찌알이랑 데코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쁜 거 알겠어요. 데코는 난 기분 좋았는데 저는 여동생이 있다면은 네. 렌? 오~ 어, 렌. 왜? 어, 이유가 왠지 이상해. 나 지금 왠지 나 좀 긴장돼. 쳐줘. 야, 지금 긴장이 되게 쓸쓸했잖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왜냐면,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 거야. 자, 왜냐면 이유를 설명해. 왜냐면은, 네. 뭔가 같이 네. 네일 아트도 받으러 가고. 아, 받을 수 있지. 약간 미용실도 같이 가서 파마도 네. 하고. 파마도 할 수 있지. 약간 뭐 케어도 받고 그런, 그런 거. 사생활과 그런 네. 취미를 공감할 수 있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은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야, 그건 이성적인 아,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진짜 친구. 아니,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그지?